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으로 러시아 본토가 뚫린 지 엿새째 지상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를 찔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에 미사일을 쏘면서 보복 공격으로 대응했습니다. 윤세미나 기자입니다. 뼈대만 남은 자동차가 불타고 있습니다. 9층짜리 건물이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남서부 크루스크주의 한 아파트에 우크라이나 미사일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이 공격으로 13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6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 본토 공격을 시작한 지 엿새째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20km 안으로 진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두고 로이터통신은 2022년 러시아에 침공 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가한 최대 공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의 가스 시설 한 곳을 점령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선제 공격에 대한 대응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тільки від початку цього літа і тільки з районів Курської області по нашій Сумщині було завдано майже 2000 ударів. 러시아군은 우크라군의 탱크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루 전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교에도 미사일을 폭격해 민간인 2명이 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우크라이나. 향후 있을 수 있는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패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굴뚝이로 하늘 높이 치솟는 시커먼 연기. 우크라이나 자포리아 원전의 냉각탑 한 곳에 불이 난 겁니다.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아 원전은 2022년 2월 러시아에 점령된 뒤 같은 해 9월 원자로 6기 모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자는 구조대가 화재를 진압 중이라며 냉각탑에 난 불이 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아 원전 주변 군사활동을 자제하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화재로 폭발하면 유럽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인근 거주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폭격은 계속됐고 그때마다 내탓 공방을 벌인 양국 반응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인근 도시 에네르 호다르에 공격을 가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은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가 공격용 드론으로 핵 테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궁지에 몰리자 책임을 덮어씌우고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러시아 테러범들이 원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한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영 원전 기업 에네르고아톰도 성명을 내고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다며 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화재는 완전히 진압됐으며 폭발 가능성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подчеркну, что многие отечественные ноу-хау, не имеющие аналогов инновационные решения, уже доказали свою эффективность на поле боя. 2 защиты C2, и он держит от 500 метров в секунду, осколочные попадания.